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태국의 첫 번째 지역 데이터 센터를 열 것이라고 5월 1일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마이크로소프트 나델라 CEO가 인도네시아의 AI와 클라우드 시설에 총 17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디지털 경제 허브가 되려는 태국의 목표와 일치한다고 세타 총리는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년까지 동남아시아에서 250만 명의 사람들에게 AI 사용을 훈련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남아 각국을 순방 중인 나델라 CEO는 전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족부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만나 인도네시아의 향후 4년간 데이터 센터 건설 등 17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